제가 하시니까 아침입니다. 오늘은 새로 한 성경을 읽어볼게요. 새로운 거 이거 읽어볼게요. 천지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. 정말 아름답죠? 이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? 보여줘야지. 제가 또 읽어줄게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. 정말 아름답죠? 이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? 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. 하나님께서 어두움 위로 다니시다가 말씀하셨어요. 빛이 있으라.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지요. 첫째 날 끝. 다음은 들어 얻을게요. 다음은 얻을게요. 성경버섯을 찾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. 둘째 날 끝.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.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. 둘째 날 끝. 잘못 들어볼게요.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. 그러자 바닥이 드러났지요. 그 바닥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여있는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어요. 땅 위에 풀과 곡식, 나무가 그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셨어요. 셋째 날 끝.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. 그러자 바닥이 드러나지요. 그 바닥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여있는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어요. 셋째 날 끝. 문제. 첫 번째 글 아래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었나요? 해죠.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만드셨어요. 낮에는 해를,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. 넷째 날 끝.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만드셨어요. 낮에는 해를, 밤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. 입니다. 넷째 날 끝. 봐봐요. 좋네요, 지구가. 해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. 하나님께서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. 자녀를 낳아라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.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번성하고 노래하여라. 다섯째 날 끝. 아니요.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가
하늘이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. 자녀를 나야 하나님께서 말했어요. 온 세상에 가도록 번성하고 노래하라. 다섯째 날 끝. 하나님께서 이번엔 동물을 만드셨어요. 가축이랑 야생동물이랑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드셨죠.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구나.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. 제일 특별한 하나가. 하나님께서 이번엔 동물이 많으셨어요. 가축이랑 야생동물이랑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들었지요. 이젠 딱 한 가지만 남았구나.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. 제일 특별한 하나가.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. 자녀를 낳아라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세상을 다스려라. 물고기와 새와 동물을 돌보아라. 여섯째 날 끝.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도록 남자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. 자녀를 낳아라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세상을 다스려라. 물고기가 새가 동물들을 돌보아라. 여섯째 날 끝. 문제 풀어볼게요.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특별한 걷는 동물이었나요? 아니요. 창조된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정말 보기 좋구나.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편안하게 만드셨어요. 일곱째 날 끝. 읽어줄게요. 창조된 모든 것을 물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정말 보기 좋구나.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시고 그 날은 특별하게만 만들었어요. 일곱째 날 끝. 보시네요.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어요.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. 정답! 쉬어 창조 받았고요. 이제 활동을 해볼게요. 지옥학교 1학이에요, 지금. 시작하기. 맨 첫 번째는, 아, 이거 아니죠? 그 다음에, 1번, 2번. 2번은 뭐를 만들었을까요? 2번은 구름을 만들어요. 구름을 만들었죠?
그다음에 여기는 맨 끝은 여기는 그다음에 동물, 그다음에 사람. 세 개가 틀렸네요. 이제 여기는. 이겼어요. 잘했어요. 이젠 호불호. 천지창조. 오늘은 천지창조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재밌어요? 재밌으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